네, 국군 장병 여러분, 날이 좀 춥지만 참으십시오. 좀 있으면 봄 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 그래도 시간은 뭐 가죠. 군인 여러분들한테 할 말은 아니지만 네. 올해는 조금 그나마 좀 덜 춥지 않았나. 덜 춥고 작년 눈도 안 오고. 네, 네. 작년 겨울에는 야 이렇게 살면 야 겨울이라면 죽어 이제 이 생각이었는데 올해는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작년은 겨울과 여름이 연속으로 너무 춥고 너무 더워서 우리가 약간 기준이 조금 잘못된 건지 올겨울은 좀 평화롭게 지나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어떠셨어요, 선생님? 예, 그리고 그 작년 겨울에는 그 저 우리 생수통 네. 그 풀로 다 얼었었거든요. 네, 그렇죠. 네. 오늘 올해는 그런 이슈가 없었죠. 없었어요. 작년에는 작년 정말 동파가 네. 그냥 뭐 너무 아, 우리 동파 됐었구나. 네. 세탁기. 너무 쉽게 동파가 돼가지고 작년에 동파 때문에 고생한 네. 얘기들이 정말 많았는데 올해는 그런 얘기 거의 안 들려오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그나마 수월한 겨울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남은 것도 한 2, 3주밖에 안 되니까 이제 좀만 더 버티면 되는데 사실 군인 국군 장병 여러분들은 겨울이 실제로 춥고 안 춥고를 떠나가지고 그냥 춥죠. 네, 좀 고통스럽죠. 그냥 춥고 힘들죠. 네,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가장 고통스러운 계절 중에 하나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그리고 참 왜 그렇게 제대를 하고 나서 그 군복만 입어도 그 추워지는 춥죠? 그 효과는 도대체 뭘까요? 그러니까 5월 중순이면은 여름에 가까워서 네. 땀이 삐질삐질 나는데 반바지야 반팔 입어도 삐질삐질 나는데 그 예비군 훈련 이렇게 댕기시는 분들 이렇게 군복을 입고 야상까지 입었는데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네, 그리고 나서 부대 안으로 들어가면 오한이 나죠. 막 네. 뭘 갖다 불을 그렇죠. 불을 달르죠. 네. 10월에 야상까지 입고 왔는데 네, 그렇죠. 야, 왜 이렇게 추운지. 그리고 배고프고요. 그렇습니다. 그 잘 안 보여요. 시력이 확 나빠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의 어떤 그 뭐랄까? 그 활력과 의지를 너프시켜 버리는 엄청난 옷이죠, 이게. 모든 체력은 뭐 정신력에서 온다고 합니다만 네. 너무 그 정신력으로 좌지우지를 하니까 참 사람이 참 갈 데 같구나. 참 사람이 이렇게 힘센 사람, 힘센 게 아니구나. 그렇죠. 너무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남은 겨울 마저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군대에 있는 동안 군복에 너무 너프되지 마시고 항상 건강하고 의지 있는 네. 이런 군생활 잘 건강히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국군 장병 여러분들과 겨울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오늘 같이 리뷰해볼 기타는 네, 에피폰 일렉기타 리미티드 에디션 레스폴 스페셜 SC 모델입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들의 월급을 모아도 두 달이면 살 수 있는 그런 기타. 네. 네, 뭐 얼마일 것 같거든요. 71만 7,700원의 가격에 30% 할인을 적용을 해서 48만 8,000원. 그렇습니다. 야, 이건 조금 좋다. 선생님 병장 때 월급 얼마 받으셨어요? 만 원이요. 만 원이요? 예. 야, 정말 그래도 만 원 어쨌든 만 단위로 가긴 갔네요. 네. 예. 저는 한 14만 원 정도 받았었거든요. 많이 받았죠? 네. 요새는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30만 원 되죠? 네, 꽤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40만 원. 40만 원. 야, 한 달이면 거의 사겠네요. 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뭐 이렇게 그 군의 매점에서 뭘 좀 사다가 밖에다 팔으세요, 저. 야, 이거 뭐 사 먹으면서 모아도 두 달이면 사겠네요, 네, 기타. 저는 그걸 먹고 있습니다. 그 홍삼 제품 있죠? 네. 그게 그 PX에서 아주 면세로 파니까 네. 그 아는 분 자제분이 군내에 있어 가지고 아, 야, 네네. 그거 좀 갖고 가라니까 이만큼을 사왔어요. 하루 홍삼 그걸. 근데 얼마 안 해. 진짜. 예. 그 이렇게 스틱형 있잖아요. 네, 네, 네. 그거 얼마 안 하더라고요. 그거 좀 사다 파세요. 두 배 쳐 드릴게. 네, 여러분. 군남 물품의 그 이윤을 추구하는 상행위는 불법인 거 아시죠? 아, 큰일 납니다, 여러분. 네, 군내에서 맛있게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뭐 사지 않으려면 좀 드세요. 네. 그 군대 제대하면 뭔가 이렇게 막 뼈 같은 데 쑤시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미리 좀 홍삼 좀 드시고. 네. 40만 원 중에서 한 10% 정도는 자기 몸에다 쓰시고요. 네. 그리고 두 달 모아서 기타 사시겠습니다. 네, 메이드 인 차이나 모델이고요. 101cm 전장 3.14kg의 무게, 두께 40+2mm, 12플랫 뒤뚤레 81mm, 에피폰 특유의 두툼한 느낌을 갖고 있는데 무게 3.14kg가 굉장히 엄청나죠. 에피폰의 3.14면은 뭐 거의 뭐 에피폰의 희귀종이라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닌데 오늘 할 에피폰 기타 세 대가 전부 다 가볍습니다. 네, 좀 가벼운 편에 속합니다. 생각을 고쳐 먹은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을 좀 한번 해보면서.
해서 네 바디는 마호가니고요. 그리고 넥은 세디넥 마호가니 슬림 테이퍼 프로파일입니다. 네 헤드머신에는 윌킨슨 빈티지 헤드머신이 적용되어 있고요. 화이트 버튼이 아, 예쁘게 자일리톨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죠. 네 너트 너비는 42.672mm 그리고 지판에 로즈우드가 올라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보네요 로즈우드. 그리고 근데 이 로즈우드가 거의 뭐 색감 이 로즈우드가 맞나 싶을 정도로 약간 조금 포페로에 가깝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로즈페로 같은 느낌으로 네. 굉장히 연하고 좀 자투리 나무 쓴 것 같은 좀 무늬를 보실 수가 있어요. 스케일은 629mm고요. 그리고 픽업은 에피폰 P90 프로 빈티지 싱글 코일에서 SC입니다. SC 픽업이고요. 컨트롤은 2 볼륨, 2톤, 3웨이 픽업 셀렉터, 튜노매틱, 스탑바 텔비스가 적용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자, 488,000원의 레스폴에서 과연 P90 SC에서 어떤 사운드가 날지 모니터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팬더 클린톤이고요. 트윈 리볼브 클린톤. 소리가 사운드입니다. 담백하네요. 예. 뭐 이렇게 마샬이고요. 오. 담백함이 묻어나는 클린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네. 개인 들어볼게요. 팬더 트윈 리버브의 레드 록. 담백해. 네, 뭐 충분하네요. 네, 충분합니다, 네. 진짜. 예. 마샬 날게인 톤 한번 들어보세요. 마샬 앰프 게인이요. 게인 좀 더 올려도 되겠네요. 네, 네, 네. 8. 지금 8. 네. 방금 전에 지금 프라이덴스가 한참 모자라거든요. 가운데까지 올려볼게요. 오, 네, 담백해. 잘 들어봤습니다. 아주 담백해. 뭐 나올 소리 다 나오고요. 네. 그리고 싱글 코일임에도 개인에서 이 정도 충분하고요. 네, 드라이브량이 충분한 사운드 들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반주에 묻혀서 한번 들어볼게요. A 마이너로. 네.
들어봤습니다. 네, 이 마샬에서 나오는 사운드가 상당히 락킹하다라는 거 여기서 특징이네요. SC 싱글코일 치고는 굉장히 강력한 드라이브량까지 어느 정도의 사운드의 범용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이거 담백한데? 네, 48만 8천 원에 충분히 여러분들 뭐 어느 정도 필요한 퀄리티를 뽑아주는 그런 기타, 무난한 초심자용 기타로 추천드릴 만한 그런 레스폴 만나봤습니다. 이게 한 12년 주기로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모델, 네, 이런 모델들이 네. 한 그때 저렴하고 가볍고, 네. 그 전에 싱글코일 한 12년 전 말 거예요. 2006년도쯤에 제가 제자들이 이거 많이 샀는데 그 생노란 거 이렇게 네. TV 옐로우 말고 그냥 생노란 거 그거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나왔네 진짜. 네. 이거 빨리 사셔야 되겠습니다 국군장군 여러분. 네. 이번 국군장... 놓치면 그 아들 군대 갈 때 사야 될 것 같아요. 이 무슨 알겠습니다. 네. 네, 저는 시청자님들 평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40화의 PRS SE 기타 7 7 모델이었는데 SVN 7 모델 로웅님 7연 치고는 정말 깔끔하고 일반적으로 무난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맞아요. 사운드는 전혀 무난하지 않고 두드러지네요. 프렛보드 새가 도망갈 것 같아요. 한 줄평 대기권을 날아다니는 7마리 독수리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로웅님 로웅님 네, 선생님부터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이게 SC죠? 네. 아,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심플 앤 클리어 드리겠습니다. 심플 앤 클리어 네. 알겠습니다. 저도 SC로 드릴게요. 네. 슈퍼칩 슈퍼코 좋네요. 네. 와 좋다. 이게 너무 소리가 담백해갖고 진짜 에피폰 같지 않아요. 아, 너무 깨끗해. 슈퍼칩 슈퍼코 하면 세상 싸고 세상 좋다 이런 네. 뜻이겠죠. 참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싸고 일단 너무 싸요. 50만원이 안 하니까 네. 자, 이때 미어드링 85 오, 이게 딱 맞았네요. 좋은 가성비를 나타내는 적절한 가격, 적절한 점수대죠. 8.5. 네, 에피폰은 역시 가성비 하면은 여전히 네, 빠지지 않는 브랜드예요. 네, 오늘 이렇게 에피폰의 레스폴 스페셜 SC 모델로 네, 가성비의 화신 에피폰의 복귀를 오랜만에 가볍게 시작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커스텀 라이트 모델과 레스폴 스탠다드 플러스 탑 프로 모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인가 기준으로 가격이 올라가 봐야 696,000원, 64만원 이 정도라 국군장병 여러분들이 3달 정모으면 네. 네. 뭐 먹으면서 네. 홍삼 드시면서 3달만 모으시면 충분히 사실 수 있는 네. 바로 그런 기타들 오늘 국군장병 특집 에피폰 네. 시리즈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에피폰 모델 696,000원 아, 가장 야. 비싼 병장 에디션 모델로 예. 네,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